오늘 아침에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좋은 글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냥 잠깐 눈을 감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시고 이 귀한 내용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자신의 일에 취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세상이란 벽에 자신을 걸어놓고 불안에 빠져있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일들로 마음에 여유가 없을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마음을 나누며 멀어졌던 발길을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하소서. 막연한 이해를 바라보기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건강한 사랑을 만들게 하소서.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의 소외가 얼마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알게 하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절망이 보이니 서로의 마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삶의 세세한 생활들을 주고받음으로 서로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감의 중요함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서로가 관심을 갖고 사랑의 통로를 만들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늘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늘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힘있고 아름답게 피게 하소서. 아주, 예. 이제 이 화요일 원리 사역자 3분 스피치의 시간을 대하는 식구님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 유치부 원리 3분 스피치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 일요일 새벽 혼독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원리 3분 스피치를 통해서 인연된 우리 정말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자리에 와서 3분 스피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이제 전체 그 한 제목을 이렇게 외워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천복궁 교회에 박정우 교부장님께서 오셔서 전식구 원리사역자 양성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원절 3주년 승리와 더불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우리 나이 드신 원로 권사님들로부터 또 장로님들로부터 어린 이 초등학생 또 유년부까지 이 전체적인 이 폭넓게 참 원리의 말씀들을 가깝게 두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늘 암기하면서 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변화를 갖고 왔구나. 이제 분명한 것은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나를 닮은 내 전도 대상자
또 믿음의 자녀가 그 꽃이 될 수 있고 분명히 열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잠깐 이 좋은 글에 대해 내용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할 때 정말 이 천복공교회가 따뜻해질 때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또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냉랭하고 뭔가 어떤 결속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무성한 잎만 있는 그러한 무화과나무 잎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사역자 양성에 함께 오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끼리라도 따뜻하게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게 되어질 때 정말 그동안 준비되어진 그곳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우리가 충분히 하늘이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권정남 부장, 전도부장이 없는데 지금 그 협회가 주관하는 1박 2일 사무국장 그리고 전도 또 가정부장 회의 워크숍이 청평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종종 메시아 그 심정 캠프가 1차로 전체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2차는 그 지역별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19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부하고 남부 지역의 식구님들을 모시고 그래서 성지 순례 코스인 천정궁 박물관 그리고 청평 수련원에서의 1일 일정을 가지고 심정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은 우리 동부 지역 식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정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1월 9일에는 북부 지역 식구님들을 중심으로 한 심정 캠프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많은 내용들을 아마 분명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날 남부 지역의 그 새 식구입니다. 새 식구가 지난번 그 관리 프로그램에서 성지 순례에 다녀오셔서 천정궁 박물관에 가서 부모님 유품을 견학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설사가 그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 은혜 받은 내용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실에 가서 아버님의 말씀을 카드를 뽑아갖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걸 나를 이렇게 잘 아실까 그러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잠깐 설명인데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새 식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에 되어 있느냐 하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셔갖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두런두런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이야기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왜 나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냥 자기가 가서 이렇게 뽑았는데 그 말씀이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말씀이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라 그리고 목사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심정 캠프에 우리 신종정 모든 메시아들이 함께 지역의 날짜에 맞게끔 미리 이렇게 좀 일정을 좀 정리하시면 다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박 2일로 했다가 아 1박 2일은 갈 수 있는 식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1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날짜 기억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짜를 아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면 큰 은혜가 내리실 것입니다.